동전 뒤집기에 사용할 도구들을 찾아봤어요. 과연 이 중에 쓸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동전을 달고 나나 호떡 뒤집듯이 뒤집으면 신날 텐데. 오늘 이 중에서 쓸만한 뒤집기 도구가 있는지 동전 뒤집기로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메인 뒤집기판은 짜잔! 바로 옛날 가마솥 뚜껑입니다. 동전 뒤집기 했을 때는 뒤집어서 사용합니다. 오늘 동전 뒤집기를 위해 준비한 세트입니다. 도전은 아름답다고 했는데 오늘은 어찌 모양새가 아닌 것 같네요. 이래서 희귀 동전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다 써봐도 가장 그 효과적으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건 맨손으로 뒤집기 아니겠습니까? 맨손 뒤집기. 그럼 지금까지 했던 이런 것들은 다 포기하고 맨손 뒤집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2003년 반짝반짝. 어디 반짝반짝이 많지? 몇 년이야 이것도? 2001 반짝반짝. 이런 거는 지역 농협은행에서 가져온 거예요. 지역 농협에서 가져온 10원짜리는 지금 구두환도 안 나오고 있고 통년도도 안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이게 지역에서 동전 수집가가 가져다가 뒤집기 하고 농협에 다시 가져다 준 뒤집기 잔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는 뭐 대충 뒤집고 끝내고 서울에서 받아온 10원짜리를 한번 뒤집는 쪽으로 해봐야겠네요. 한국은행 창립 70주년 기념주화 받으러 농협은행에 갔을 때 은행 여직원한테 저기 10원짜리 구두환 좀 받을 수 있냐고 했더니 조금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 농협은행 거 한번 뒤집어 볼게요. 아까 시골에서 받아왔던 거에서는 거의 이제 이 정도 나왔거든요. 이따가 확인해 보는 거로 하고 우선 이거부터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두환이 좀 많이 보이네요. 도시에서 받아온 10원짜리가 구두환이 더 많이 보인다는 거죠. 구두환이 뭐 1980년, 1972년, 1972년, 1978년, 1975년, 1971년, 1971년, 1970년, 1980년, 1968년. 그럼 이제 천천히 하나씩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에러 같은 거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1981년, 1977년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980년 나왔습니다. 1983년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동전도 좋아합니다. 2002 반짝반짝. 우후.
이렇게 반짝일 수가 있지, 동전이? 예. 10원짜리는 완전 미사용일 때는 진짜 금 같아요, 금. 황금. 반짝이는 게, 어우, 진짜. 제 눈을 현혹시킵니다. 아, 동전 뒤집기 어려워요. 특년도가 이리저리 막 터져 나올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뒤집어 보면 정말 찾기 힘들어요. 1979년 1970년 1979년 1982년 1979년 구두환이 그래도 자주 보여요. 여기서 진짜 특특년도 그런 건 안 보이지만 70년 80년 71년 구두환은 많은데 다 고만고만해요. 2001년 반짝반짝 2005년은 덜 반짝반짝 88년 86년 95년 어? 83년 뭐 이 정도면 83년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71년 72년 80년 80년 72년 아이고 72년 참 많습니다. 70년 79년 70년 적동 79년 80년 72년 66년 오 예 오 엄청 상태 좋아 예 66년 오 예 하나 얹었습니다. 왜 이렇게 깨끗하지? 하나 68년 장갑을 안 끼니까 이렇게 시커매지죠? 많은 분들이 뒤집기 할 때 장갑 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손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장갑을 안 낍니다. 낚시할 때도 손맛 동전 뒤집기도 손맛 아니겠습니까? 어, 83년 예. 또 가끔 이런 게 나와주면 재밌죠. 우와 98년 완전 미사용. 아이고 흠집 있네. 2005년 미사용. 미사용 주화가 이렇게 많이 2001년 미사용 2005년 미사용 2001년 덜 미사용 2005년 덜 미사용 2002년 이것도 아쉽다. 봤죠? 이 금 덩어리. 이 금들 보세요. 금, 금. 이야. 멋있습니다. 아주 금. 야, 98년 좋은데? 2003년도 좋고. 2006년. 2006년은 자주 나왔어요, 오늘. 이거는 2005. 오늘의 수학은 이 미사용 동전들이면
79년 70 71 79 80 80 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그 소뚜껑 김치 삼겹살집에 오신 걸 소뚜껑 동전뒤집기를 봐주신 걸 감사합니다. 맛집이죠? 그 동전뒤집기 맛집.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전뒤집기를 해봤는데 그 특별한 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 66년 하나라는 거 나오고 뭐 그 생각보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땡! 이렇게 해서 오늘의 동전뒤집기 맛집에 와주신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과물은 요래요. 짠. 보이시죠? 이거는 2006년 10원짜리에요. 의외로 10원짜리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 황금 같은 이 반짝반짝 미사용 동전들은 뭡니까? 장난 아니게 미사용 동전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휴, 이거. 또 이거는 뭐예요? 1983년 두 개 나왔고 구두 한 10원짜리는 이렇게 줄줄이 사탕처럼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뭐 상태 좋은 거 하고 뭐 특년도 특특년도 그런 이제 특별한 구두 한 동전은 나오지 않았어요. 단지 오늘 수익이라고 하면 이 상태 좋은 그 1966년 10원짜리 하나 나왔네요. 원광이 살아있나? 아니죠? 저리 상태 좋아요. 아주 만족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